그 상가 투자를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다니까 한번 예. 여쭤볼게요. 상가를 요즘 보면은 진짜 특히 신도시 상가들은 진짜 공실인 경우 너무 많잖아요. 많죠. 여기도 그래요, 지금. 예. 여기도 지지산에서 1층 보면은 그렇죠. 안 나가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일단은 뭐 아무리 뭐 반값이라고 하도 예. 이 겁이 나긴 하잖아요. 내가 진짜 자영업자가 할거 아니면은 이게 임대가 되려나? 이런 걸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상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소득이 나오고 임대료도 줄수 있는 이 정도 적정 수준이 있는데, 지금 분양되는 이런 가격들을 봐보면 토지 원가와 건축비와 그쵸. 그리고 시행자 이익, 이세 가지를 합해보면 시행자 이익이 너무 큽니다. 예. 심지어 어떤 때는 거의 배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수익률을 맞추려고 해봐야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 제가 경매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보는데, 세종은 아직까지 그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들어갔을 때그 수익률이 아직까지도 안 나옵니다. 예. 심지어는 낙찰을 50% 이하에서 받아도 그 수익률이 맞춰지지 않는 그런 상가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예. 그 수익률이 맞는 그런 상가들을 손품을 통해서 많이 찾으셔야죠.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맞아요. 얼마든지 많이 이렇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버리시고, 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 그리고 임대가 조사는 필수적이겠죠. 예, 그런 활동들을 조금 많이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분산 투자 단계 설명해 주실 때 예. 이제 내가 이제 일단 무주택자면 일단 집을 처음에 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가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서 이제 안정적인 급여를 대신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든 다음에 토지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2단계에서 상가를 계속 사서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토지로 넘어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대표적으로 자산 수익을 볼수 없는 부동산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입니다. 예. 얘네들을 내가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제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오피스텔 절대 가격 안 오릅니다. 예. 오피스텔과 상가는 월세 수익을 받기 위한 부동산이지 자산의 차익을 보기 위한 부동산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상가를 50% 이하로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나중에 처분을 할때 적어도 정상 가격에, 뭐, 반값은 아니더라도 한70% 정도에서 내놓는다면, 월세만 잘 나온다면 처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상가만 사모아서 월세 수익만 많이 난다고 하면은, 그게 평생 지속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도 상권이 이동하기 때문에 맞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산을 불려야 됩니다. 그 불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토지 투자고, 토지 투자는 총액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게, 1억을 2억으로 만드는 건, 시간이 오래 걸 수도 있는데, 10억을 20억으로 만드는 거, 아니면 50억이 100억이 되는 것은 2년 만에 가능할 수도 있고, 1년 만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좋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그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예요? 굴리기가 좋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책에 지금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억으로 1년에 10억을 번 사례가 있거든요. 예. 토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경쟁이 적은 시장이, 분명히 돈을 벌기 쉬운 시장이 될 것이고, 토지 시장은 그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경쟁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억대의 토지의 경쟁률은 엄청 세요. 예.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살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50억이 되는 토지 시장은 오히려 경쟁자가 없습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경쟁률이 더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적으면서 수익은 더 확실하게 볼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토지 투자하는데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토지 투자는 사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1,000만 원부터 뭐
100억, 1000억까지 다 가능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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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소액 투자부터 토지 개발까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자기 자본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네. 예, 이렇게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또 이렇게 네. 같이 껴서 투자를 한다면은 뭐 3000만 원짜리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물론 일반 매매로는 이제 힘들다고 보고요. 네. 경매를 공부를 하셔서 경매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로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내가 토지 투자 해보겠다 하면은 그 총 낙찰가 얼마의 토지를 뭐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제가 네. 그 1억 이하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 책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방법도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미지급 토지, 예, 토지하고 투자와 소액 지분 투자, 경매, 예, 지분 투자에 대한 경매로 이렇게 수익을 보는 방법도 네. 있고요. 그다음 도로 경매, 예, 도로 경매로 이렇게 수익을 보는 방법.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전부 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매매가 아니라 네. 경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 공부를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종잣돈을 모은다고 하잖아요. 이제 나는 종잣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서 뭐 저축이나 뭐 이런 다른 사람 많이 하는 뭐 주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토지로 1000만 원에서 1억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순서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빨리 굴려서 빨리 모아보겠다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 투자로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겠다. 네. 예. 수익률로 보자면 1000%겠네요. 네. 그죠? 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은 제가 그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이렇게 해놨는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수도권 이하로 내려가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수도권 안에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수도권 안에서 1000만 원으로 네. 과연 투자할 수 있는 토지가 있을까? 네. 많습니다. 예. 유료 우리 경매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네. 네, 검색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유찰이 많이 되고 감정가는 높고 지분 투자고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경기도권만 한번 쭉 해보시면 네. 예, 뭐 1000만 원부터 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이런 지분 토지들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들을 보통 우리 낙찰가의 80% 정도는 또 경낙자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본인 자금은 약 한 뭐 세금까지 해서 30%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런 토지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사놓는 겁니다. 예, 가장 최근에 지금 그 우리 발표된 개발 계획 중에 가장 큰 개발 계획이 바로 네. 용인 예, 남사쪽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네, 예, 약 맞아요. 삼성에서 700조 정도 이렇게 뭐 예, 투자를 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내가 미리 지분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예, 제가 그 발표가 난 시점이 제가 그때 당시에 발표를 할 때 용인에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네. 예, 대통령이 발표하는 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짜릿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기업의 투자인데 그 발표를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바로 경기도지사 분이 TF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네. 예, 그러면 민과 관이 합해서 이렇게 그렇죠. 투자를 하겠다라는 예,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준 그런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토지개발 허가구역으로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네. 그 일주일 동안 땅을 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바로 계약금 걸고 잔금 걸고 네. 예, 이렇게 해서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 약 두 배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야, 이게 참. 아,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도 이게 참.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언론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 이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돈이 되는 정보다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순간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다면 그 캐치할 수 있는 능력과 실행 능력도 또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제 지역에 소액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예. 그럼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오나요? 팔라고? 어떻게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오고요. 네, 오고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그 개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땅이 있는 경우와 네. 개발 계획 있는 토지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용이 되는 그 지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하고 이걸 묶거든요. 네. 그 안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은 수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크게 이렇게 수익을 보지는 못합니다. 보통 뭐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총액으로 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이 되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 내에 수용이 되는데 뭐 3천만 원 정도의 땅이다. 그러면 크게 재미는 보지는 못할 거고요. 그 수용되지 않는 바깥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이 수용되는 지역보다는 적어도 예, 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아 근데 수용될 경우 요즘 뭐 보상에 대해서 좀 뭐 좀 예. 보상이 좀 너무 약하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죠?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표가 나는 시점과 네. 보상이 되는 시점은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례로 지금 용인시 원산면에 하이닉스 우리 네. 그 공장 네. 네. 그쪽에 보상이 지금 4년 만에 지금 보상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 샀던 분들이 네. 4년을 두고 나서 4년 있다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금액이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 시간 차이 때문에 네. 예, 보상 투자도 토지 투자에서 정말 그 좋은 투자 방법의 한 사례입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예. 이 가격 결정권을 갖는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토지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제일 중요한 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결정권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가격 결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네. 지금 요즘 가장 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한다면 우리 작가님도 소개를 해주셨던 우리 네. 김승호 회장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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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장학, 네, 예. 사장학 김승호 학교.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가 예, 갑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의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가 네. 농심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저도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권이 중요한 이유가 보통 우리 토지에서 가장 일반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일반인들이 투자하기가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을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개념이 바로 그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결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땅이라는 것은 내가 팔리지 않는다. 왜 팔리지 않을까? 네, 팔리지 않는 땅을 처음부터 샀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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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수요를 네. 보지 않고 가격만 싸다고 그리고 주변의 어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개발이 된다더라. 네. 개발이 되는데 우리 아파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네. 내 옆에 땅은 팔리는데 내 땅은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조건도 틀리고 뭐 용도 지역이 틀릴 수도 있고 형상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경사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로 옆에 땅인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그 가장 큰 의미는 어떤 거냐면 개발 지역의 땅값은 정해진 사이클대로 제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이클에서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 있고 또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땅을 팔 타이밍은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시장에 내놓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나오는 땅은 없습니다. 네네. 그럴 때 내가 내놓으면 네, 당연히 팔리겠죠. 네.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리겠죠.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우리 불과 뭐 한 2년 전만 해도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이렇게 내놓으면 연락을 부동산에서 합니다. 네. 10억에 내놨으면 네. 10억에 그러면 계약금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그렇죠.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 5천만 원 더 올립니다. 그런데도 또 계약금 넣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1억을 올립니다. 2억을 또 올립니다. 과연 이게 매도인의 뭐 매도인만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토지도 똑같습니다. 예. 토지도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없는데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시장은 정체가 되고 보합기로 가고 그다음 지지부진합니다. 네. 그러면 토지를 산 사람이 다 자기 자본으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출을 받고 사고 이자가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또 지금처럼 코로나 때 2%대 이런 이자들이 지금 5%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네. 이자 부담도 더 많이 부담이 되고 하다 보면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많이 나오다 보면 이제는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 또 옵니다. 그럴 때는 또 매물 중에서 또 골라야죠. 가격도 절충을 해야죠. 서로서로 이렇게 이제 그 접점이 맞는 그 점이 네.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인데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살 수가 있는 거고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내가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래서 그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시점에 네. 매수든 매도든 해야 된다. 근데 그 사이클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번에 말씀드린 분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가 네. 내가 급해서 이 땅을 팔지 않고는 내가 버틸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온다면 이 토지 투자는 처음부터 잘못된 투자입니다. 토지는 사서 모으는 거지 네. 팔기 위한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만난 부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땅은 모으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 정말 꼭 팔아야 될 상황 네. 예, 그럴 때만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파는 것이지 토지는 사 모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저는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토지 투자는 시간과 여유에서 나온다는 제가 말씀을 서두에 네. 드렸던 이유가 네. 바로 이 가격 결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투자를 만약에 사서 모은다는 그 네. 접근을 한다면은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1억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B급인 것 같아. 입지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몇 년을 좀 더 뭐 돈을 모아가지고 뭐 3억이나 5억을 모았다. 그럼 이제 A급을 접근할 수 있다. 그럼 뭐 B급을 좀 투자를 미루고 A급을 사는 게 맞는 건가요? 토지에서 B급, A급은 네.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 토지는 A급 말고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급지가 있고 그쵸, 그쵸. 뭐 이런데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급이라고 얘기하는 그 토지가 바로 상급지인데 네네. 상급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아... 예. 왜냐하면 그런 땅을 사는 순간 네. 물려줘야 될 땅을 내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토지 투자는 네. 절대로 예. 상급지 외에 투자는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양적으로 그냥 뭐 토지의 평수 늘리는 거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예, 네. 내가 뭐 토지를 뭐 몇만 평을 가지고 있다, 뭐 네. 큰 의미 없습니다. 예, 오히려 서울에 정말 그 상업지, 네. 예, 상업지 토지 뭐 열 평을 가지고 있다, 네. 예,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내놓으면 금방 팔리니까. 네. 예. 아 이게 이제 토지를 이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뭐. 그렇죠. 예. 토지는 제일 중요한 게 용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토지의 가치는 토지에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위에 지어질 건물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게 그 제가 뭐 수많은 토지 전문가분들, 투자자분들 인터뷰했는데 토지를 이제 그렇게 그 가치 있는 땅에 대해서 예.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건 제가 처음 이제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제가 투자를 직접 하면서 현장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제가 느끼고 일반 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어렵게 느끼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포장을 해서 이렇게 네. 뭐 토지 투자 전문가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이 유망합니다. 네. 사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뭐 안성이 네. 뭐 앞으로 유망하고 동탄이 네. 유망하고 예, 그죠? 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적어도 아파트는 그게 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플을 통해서만 검색을 해봐도 뭐 동탄의 대장 아파트 그러면 나와요. 뭐 동탄역 롯데캐슬 가격 얼마? 예, 14억 네. 뭐 9평.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럼 이걸 사서 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내가 그 정도의 돈이 없으면은 그 옆에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 뭐 10억짜리 사면 되고 그죠? 네. 하지만 토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 토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네. 바로 옆에 있는 땅도 개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날 수도 있고
이 땅은 못 사서 안달이 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땅은 내놔도 정말 반값에 내놔도 안 나가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네. 아, 그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막 낙후된 지역을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뭐 경복궁 뭐 있죠? 뭐 서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북촌 이런 데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아 진짜 막 서울에 정말 도심하고 너무 가까운데 길이 막 계단이고 차도 못 들어가고 막 그런데 막 10평, 15평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축도 불가능해요. 보니까 뭐 맹지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어쨌건 개발될 건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예.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 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토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방식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의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있고 네. 그리고 일정한 월세 소득이 있다면 그런 쪽에 15평, 10평짜리 이런 땅들은 사놓고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될 건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이게. 그렇죠. 예. 모르는데 되면은 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급해지면 네.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토지 투자는 꼭 시간과 여유를 가지는 상황이 와야만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돈을 정말 벌어야 되겠다. 돈을 쫓아가다 보면 토지 투자는 예, 절대로 돈을 벌 수 없고 예, 정말 내가 팔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네. 경우도 많아요. 그쵸, 재개발 그쵸.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만 지킨다면 토지 투자는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진짜 그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팔 생각 하지 말고 계속 가져가서 뭐 그렇죠. 하는 거다 이 생각으로 하다가 만약 오르면 이제 뭐 팔든지 이렇게 가야 되네요. 진짜 근데 이제 정말 그 토지를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보통 보면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아 내가 이땅 10억에 팔라고도 했는데 네. 안 팔았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시거든요. 뭐 얼마에 내가 팔라고 했는데도 안 판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 저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요? 왜? 토지는 네. 누군가가 필요해서 팔라고 했을 때 네, 팔아야 돼요. 예, 그때는 못 이긴 척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예, 협의를 해야 내가 원하는 가격, 그다음 그분이 또 원하는 가격과 잘 협상을 해서 예, 토지를 팔고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다시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라는 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내 땅을 어떻게든 뭐 알고 연락이 왔다 하면은 못 이긴 척 이렇게 협상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네, 매도하고 또 새로운 토지를 이렇게 파는 전략 저는 그 전략이 더 토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아파트는 이제 이렇게 좀 등락이 좀 생기니까 예. 이제 아파트 불패 신화에 대한 거 많이 깨신 것 같아요. 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많이 가지고 그렇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토지는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역사상 토지값이 떨어진 적 없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 적은 있으나 가격이 떨어진 적은 없다라는 접근을 하시는 분도 많던데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상은 맞는 말인데 적어도 도시지역 땅과 비도시지역 땅 그리고 수도권 쪽의 땅과 네. 지방 쪽의 땅을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토지값이 뭐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맞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좁고 네. 그리고 국토의 한 65% 정도가 지금 임야거든요. 예. 임야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또 농지가 있고 네. 예. 농지 우리나라는 또 경자유전의 법칙이라 해서 농지를 또 이렇게 보존하는 예. 그런 정책을 씁니다. 네.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토지의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하기 네. 때문에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수도권 쪽의 땅과 지방 쪽의 땅값은 분명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의 상업지의 뭐 10평이 예를 네. 들어서 뭐 20억이다. 네. 20억으로 전라도 쪽에 정말 땅값이 싼 지역에 가시면 네. 뭐 한 10만 평 정도 사실 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그 가격이 네. 10만 평 정도의 20억에 사시는데 네. 물론 20억도 안 해요. 네, 네. 예, 안 하는데 그 땅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시간 속도 예, 속도 네, 네. 예, 속도 서울의 그 20억짜리 땅이 올라가는 속도 비교를 해보시면 서울 땅이 뭐 한 100배 정도는 예, 높지 않을까. 예, 그래서 토지는 꼭 수요적인 측면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는 일단 무조건 이게
가장 우수한 곳에 투자하는 게 답이네요, 무조건. 아, 토지는 네.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죠. 예. 다음번에 내가 이 땅을 산다면 네. 이 땅을 누가 사줄 것인지 아. 예. 그거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만 싸다고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예. 다음번에 이 땅은 네. 저 사람이 사줄 거야. 예.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사줄 거야. 네. 예. 거기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만 예, 땅을 사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그 기준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 지역 선정은 네. 실제로 그 저도 투자를 할 때 지방 쪽 투자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고 싶고요. 네.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저 역시 뭐 지방에 있지만 네. 예, 지방의 어떤 토지의 수요와 네. 수도권 쪽의 토지의 수요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의 수요는 인구에서 나옵니다. 인구의 네. 증감에서 나오고 그 다음 네. 인구의 증감은 그 지역의 일자리의 증감과 교통망의 네.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의 뭐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 쪽에 다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도 마찬가지 수도권 쪽이 더 팽창을 해서 더 커지고 교통망도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토지에 대한 수요도 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뉴스에 나오는 개발 계획 뉴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제5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이미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20년간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운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국토를 개발을 할 것이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내가 투자하고 싶은 광역, 예, 광역도시 서울이든 아니면 경기도든 자, 이런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광역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고 내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평택에 투자하고 싶다, 안성에 네.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그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향후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와 있는 오픈된 정보를 잘 네. 활용을 해서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 토지 투자를 잘 하시거든요. 인구가 어디가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인가 네. 예.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교통망이 개선이 될 것인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을 좀 하셔서 네. 투자를 하신다면 네. 예. 초보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시지역 예, 도시 지역의 택지. 예, 택지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거기에 건축까지 나중에 가미를 하시면은 수익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고령화도 얘기가 나오고. 예. 이 인구 감소가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토지 투자에 좀 미친 영향 같은 건 있을까요? 많죠. 예, 아주 많습니다. 인구가 지금 그 뭐 출산율이 지금 내려가고 네. 하기 때문에 반면 노인 인구는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도 마찬가지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실버 타운이 상당히 뭐 각광을 네. 받았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실버 타운들이 곳곳에 이렇게 이제 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방 쪽에 보면은 경치 좋고 뭐 공기 좋은 이런 곳에 실버 타운들 후보지로 해서 뭐 기업들이 이렇게 땅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신 그 분들의 가장 큰 어떤 그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라고 했을 때 네. 제일 첫 번째가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네. 지방보다는 수도권이겠죠. 그쵸. 예. 수도권. 그래서 저는 용인 아래쪽 남쪽으로 해서 네. 계속 그 이 수도권이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임야나 예. 계획 이제 용도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 관리 지역의 임야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향후에는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네.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개발 계획에 의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그런 계획관리 지역의 IC 인근 이런 것들에는 공장 용지나 네. 창고 용지들의 수요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이 제가 유망하다고 말씀드리는 네. 이유가 교통망 개선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평택 초창기에 갔을 때 이제 뭐 삼성에도 고덕 뭐 국제 신도시 만들고 뭐 반도체원에 들었다 갔을 때 이미 뭐 가격이 올라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 가격에서 사도 더 오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초보자들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게 나도 이제 뉴스를 똑같이 보고 갔어. 갔는데 이미 이전에 뭐 요즘 다 시골 공개가 돼 있잖아요. 보면은 벌써 뭐 100% 올라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발 계획이나 이런 데 그 귀를 열고 있으면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중개사들과 좀 친하게 이렇게 지내면 그런 정보들을 좀 빨리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장을 꼭 내가 토지를 뭐 내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임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실 때는 수도권 쪽, 내가 살고 있는 쪽에서 좀 가까운 쪽은 그냥 임장을 재미삼아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가서 중개사무소 임장을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은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 위주로 해서 가시고 실제로 그때 내려갔을 때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도시의 이전 가격대를 한번 보십시오. 토지는 모방 투자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도시의 성격이 비슷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게 용인이나 이런 쪽에 먼저 어떻게 땅값이 움직였는지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 평택도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현재 갔을 때 가격대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해보는 모방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뭐 내가 가진 자금에서 가장 좋은 땅을 사면 되는 건가요, 이건? 땅이라는 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그 위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밖에 만약에 건축이 안 된다, 뭐 2층짜리 그러면 근린 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보다는 가격이 오름폭이 좀 적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상가도 지을 수 있고 또 주택도 지을 수 있는 이런 토지가 있다면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신도시 가보시면은 위에 1층은 그 상가고 2층, 3층, 4층은 주택인데 2, 3, 4층은 방이 없습니다. 다 만실이고 공실도 잘 나오지 않는데 1층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그게 대표적으로 토지에서 입지적인 문제인데요. 상가라는 그 어떤 특성 때문에 도로 폭이 좀 넓고 그다음 전면에 나와 있는 이런 상가들은 임대가 되지만 뒤쪽으로 있는 택지에서 뒤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상가들은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층, 3층, 4층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로변에 있는 것보다 조용한 쪽에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주택들이 더 임대를 더 선호합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토지를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1층에 상가가 나가 있는 대로변 쪽에 토지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그 개발 그 가능성을 본다는 측면에서 이게 단독 개발 여부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단독 개발을 불가능할지라도 뭐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독 개발이라면 어떤 혼자 거예요? 내가 그냥 자율적으로 자유 의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뭐 합치거나 합필을 하거나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보통은 그 택지 같은 경우에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가주택을 그 건축을 많이 하는데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보통 뭐 50평, 작은 50평에서 뭐 크면 한 100평 정도 유사이기 때문에 단독 투자를 해서 충분히 대출을 이렇게 이용하시고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건축을 할 때는 또 건축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뭐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새마을공고 지금 부실해진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새마을공고에서 많이 해주는 기성고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자금을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여신으로 이렇게 그 하기보다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축 단계별로 해서 기성고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건축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네. 물론 이율은 조금 더 비쌉니다. 네. 예, 한 8%에서 한 10% 정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는 토지를 사서 토지에 대출을 받고 건축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기성고 대출을 이용을 해서 건축을 하신다면은 실제로 한 뭐 20억 정도의 건물이 토지와 건축비에 뭐 합산 금액이다 하시면은 내 돈이 한 3억 정도만 있으셔도 충분히 건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뭐 17억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2억으로 1년 만에 10억을 번 이 사례가 대표적으로 기성고 대출로 건축비를 충당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그 더 하자면 지역 공인중개사와 잘 협업을 해서 이렇게 보증금과 예, 임대를 맞춰주는 조건으로 만약에 이 건물, 건축주를 이렇게 소개를 받는다면 그분의 본인 부담금까지도 건축비에 합산을 해서 보태서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삼박자가 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도시 지역의 택지 중에 택지 중에 주변에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임대 소유가 좀 이렇게 잘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고르셔야 되겠죠. 이제 대부분 이제 토지 투자를 하면은 아 이거는 뭐 내가 소액을 투자해서 10배, 20배를 봐서 뭐 그 지역자에 이루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 뭐 다달이 내가 뭐 월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토지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토지 자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나가 있고요. 네네. 아니면 토지를 개발을 해서 방금처럼 건축을 통한 뭐 다가구주택, 원룸건물, 상가주택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있는데 토지 자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임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농지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임야는 산지 사유림 뭐 매수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조건이 조건이 많이 까다롭고 그다음 공시지가 이하에서만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아, 그 이상은 안 주고요. 예, 그 이상은 뭐 예산이 안 되게 매입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드리고 농지연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가. 그런데 농지연금, 뭐 농업인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일반 분들 아마 그 생각하실 겁니다. 농지연금이면 나랑 상관없는데. 그렇죠. 네, 나는 뭐 농업인도 아니고 농지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이 농지연금을 통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 네. 예, 시중에 보시면 지금 농지연금 강의도 지금 이렇게 유료 강의도 있고요. 네, 네. 예, 이걸 활용해서 경매와 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농지연금을 뭐 나쁜 의미로 이렇게 이용을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서 예,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은퇴 후에 노후 자금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부모님께서 지방에 계시거나 농지를 보유하시거나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뭐 어머니 아버지도 도시에 계시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건데 만약에 지방에 그런 부모님께서 농업인이시고 농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부모님 명의로 해서 이렇게 농지를 내가 구입을 해서 농지연금을 합산해서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받는 방법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부부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3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지금 되시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경매로 만약에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 후에 2년이 지나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그 본인이 한 40대나 5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농지를 좀 구입을 하셔서 농업인의 조건들을 좀 맞춰서 5년 정도 내가 60세부터
이런 그 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좀 갖추시고 네.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농지 경매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예. 농지 경매가 이 농지 연금이 그 좋은 이유가 네. 농지 연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이 되는 그 조건이 네. 공시지가 아니면 네. 감정가입니다. 네. 예. 공시지가의 100% 아니면 감정가의 90%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연금으로 지급을 해 드리는데요. 네. 우리 일반 경매에 보면은 농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찰이 한 50%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감정가는 높고 네. 예. 그렇죠. 예. 유찰은 많이 되고. 네, 네. 예. 그런 농지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오. 이 농지 연금에서 내가 반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실제로 네. 받는 혜택은 크게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서 농지 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매로 농지를 예, 낙찰을 받는 방법을 꼭 이용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